신종 코로나 전북 첫 확진자가 다중 이용 시설인 대중 사우나까지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긴급 방역을 실시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0대 여성. 이틀 뒤 군산으로 내려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시내 식당과 내과 의원, 대형마트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 동선이 나왔습니다. 발열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이던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군산의 한 대중 사우나를 찾은 겁니다. 전라북도가 카드 내역 등을 추적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건데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긴급 소독에 나섰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어제 소독 한 10시까지 했을 거예요. 방지복 입고 사람 몇십 명 왔었어요.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뒤에도 해당 사우나는 일주일째 계속 영업이 이뤄졌고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접촉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입출입 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또한 사우나를 나온 뒤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식당 종업원 한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